자, 매성준 교과서 문제 풀이요. 지금 127페이지 2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는 뭐 예? 네.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 기본적인 계산을 꼭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줘서 2x 플러스 6이 4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네, 거지. 같아요? 작거나. 아, 작다거나. 미안해. 그럼 얘 정리하면 2x로 넘겨서 2x 8 이렇게 넘기면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얘도 한번 풀어보자. 그럼 밑에는 3x 마이너스 3 8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네. 마이너스가 하나하나 곱해지니까 2x 마이너스 1이야. 그걸로 넘기면 5x는 8 마이너스 1이면 7인데 7에서 3을 더하는 거죠. 10. 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 그럼 수식선에서 그림을 그리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x가 2,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는 구간은 색칠. 그 다음에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답이 나와요. 이해돼요? 겹치는 구간이 답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네.